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근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일단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어요. Notes with joins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 들어올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왜냐니까 테이블이 별도의 테이블이 있어요. 보시면은 Add Notes Joins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테이블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테이블이 마찬가지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노트 하나 있고, 앨범 있고, 그리고 트랙도 있고, 셋다 있어요. 그리고 셋다 독립적으로 인덱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던 것하고 좀 다르죠? 이전에 봤던 닫았나? 안 닫았죠? 여기에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여기는 테이블을 세 개를 만들 때 어속 아이디 레퍼런스 포링 키를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그냥 아티스트 아이디, 노트 아이디, 앨범 아이디, 노트 아이디, 트랙 아이디, 노트 아이디, 매니 투 매니 방식이죠. 매니 투 매니 테이블을 하나, 둘, 세 개를 따로 구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이 many to many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스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마도 세 번째 방식은 이렇게 되죠. many to many, many to many 이렇게 돼요. 조인수로 해서 artist notes, album notes, track notes 이쪽이죠. 각각의 notes는 여기에 어디 있나요? artist notes, second 여기 아니네요. 여기 닫아 놓고 세 번째. 아티스트 노트, 앨범 노트, 트랙 노트. 그죠? 매니 투 매니 방식이에요.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데 매니 투 매니라고 하는 용어랑 뭔가 좀 매칭 개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 방식의 문제예요. 매니 투 매니라는 것하고 상관없죠. 한 명의 아티스트가 여러 개의 노트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의 노트가 여러 명의 아티스트에게 된다는 듯이 보이잖아요. 이름을 잘못 정한 거예요. 매니 투 매니가. 이 many to many라고 하는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방식이 제일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만 빼고는 이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죠? 테이블 하나, 딱 스키마 하나 구성을 했고, 그리고 테이블은 노트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테이블의 숫자만큼 many to many 테이블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나 여기 있죠. 아티스트에서 many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방식 이렇게 many to many notes, music DB notes 전수로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세 번째 방식이잖아요. 얘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트랙에도 넣어줘야겠죠. 트랙에도 이렇게 그래서 뮤직디비 노츠 조인수를 아티스트 노츠 이렇게 넣어주고 트랙이네요. 트랙 노츠 트랙 노츠 그리고 앨범도 넣어주면 되겠죠. 앨범도 두 번째 거 이렇게 지워놓고 세 번째 방식 as many notes 뮤직 이렇게 조인수로 artist notes. 그죠? 세 번째 방식. 이렇게. 이게 답니다. 자, 정리하면은 트랙 artist와 앨범과 트랙에 다, 이셋 다, note와 many to many 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그죠? note 역시도 셋다 many to many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고, 그죠? 그리고 미그레이션 테이블에 이렇게 세 개의 many to many 관계를 갖도록 create function, create 테이블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방식이고 우리 첫 번째 방식이 제일 단순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나중에 이세 번째 방식도 한번 적용해서 우리 전자 입금과 표준 은행 코딩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